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대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죽어 있는 상태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핵심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우선 살려놓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 죽은 상태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회개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증거죠. 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녀도 머리로 지식으로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뿐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연합되지도 않은 상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라고 입으로 많이들 말씀하시죠. 예수의 피, 예, 그걸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십 년을 믿어오신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저는 자신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드문드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예수쟁이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 삶을 예수님에게 맡긴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뭘 맡긴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 존재 앞에서 밝아 벗겨지는 것 같이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뭘 맡길 만한 존재라면 그런 존재 앞에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본전 생각나서 못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목회자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사슬을 목에 맨 노예처럼 살게 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늦게 천천히 목회자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것다 누리고, 먹을 것다 먹어보고, 하고 싶은 것다 해보고, 그리고 노예처럼 살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전도사지만, 제가 원하는 사역, 제가 원하는 자리에 못 갈까 봐늘 근심,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나이 탓을 했죠. 그걸로 나를 합리화시키기에 바빴습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정욕을 교회 사역, 목회자로 성공해야 한다는 정욕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누가 주인이냐고요. 얼마 전에 요로 결석으로 인해 죽을 뻔한 일이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또 묻더라고요. 누가 주인이냐고요. 저는 죽을 뻔한 은혜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시술을 받고 약을 먹어서 잘 치료가 되긴 했지만, 사실 그런 것은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 주신 질문에 입 한번 딸싹 못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땅에는 동네마다 회당, 즉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대형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식으로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한국형 시나고그,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대형 교회는 하나둘씩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형 교회는 이합 집산하여 그야말로 참된 교회가 이 땅에 태동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라심도 아마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함께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3,000명이 모이는 예배당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000명이 모였지만 집에서 집으로 모인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목회한 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3,000명이나 회개를 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8절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오랫동안 베드로가 목회를 했지만,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대형 교회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구약의 그림자,
구약의 성전을 닮아가는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다시 없을 전염병인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2년이 넘도록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심판하신다고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 땅에 퍼진 하나님의 진노를 보십시오.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곳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지 깨달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좋은 회개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옥포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연합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자리에 목회 성공이라는 욕망을 올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목회자들이 앉아 있다는 말씀이죠.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목회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친히 머리가 되신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목회자가 짱짱한 지도력으로 온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목사가 주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만을 머리로 두는 성도들이 각각 교회로 세워져서 그 각각의 교회들이 연합된 교회야말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구원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듭남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영접기도라고 아시죠? 이 영접기도를 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믿으시는 거죠. 그런데 영접기도를 하신 분들의 주인은 바뀌었을까요?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 아니면 자식 아니면 성공이겠지요. 영접기도를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오래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혈과 육의 사람일 뿐이죠. 거듭난 자의 새 생명이 없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이라는 새 생명이 태어났듯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혈과 육이 아닌 거듭남이라는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고 병고침을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은사, 카리스, 선물일 뿐입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로 쓰임을 받고 귀신을 쫓고 주의 음성을 들어도 그런 간증 집회를 다닐지라도 생명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다는 말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절 말씀에 깊은 공감을 느낀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3절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로만 머물지 마시고 13절로 넘어가셔서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라고 합니다. 혈통이 아니라 사실은 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뜻이죠. 인간은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영접을 하면 30%쯤 거듭나고 부엉에 가서 자빠지고 쓰러지면 50%쯤 거듭나고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70%쯤 거듭나고 주일 성수 잘하면 90%쯤 거듭난 것입니까? 그러다가 신앙에 시험이 들면 또 50%로 내려오는 것이 믿음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옛것이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자신이 있습니까? 80% 정도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은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새사람이란 예수의 피로 사신 바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거듭난 자만이 산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래야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됩니다. 새사람은 옛사람보다 물량적으로 무엇이 더해지거나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믿음을 더해달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믿음은 회개하는 자에게만 더해지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계시될 믿음까지 갇혀 있다고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된 믿음이 아니라면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적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믿었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실 것이라는 것도 다 알았고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것도 알았고 죽으신다는 것도 3년 동안 다니면서 다 배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겁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졌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기 전에는 다시 사는 새 생명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사함보다 거듭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열처녀 아시죠? 모두 다 주님의 신부라고 믿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힌 다음에 기름이 모자란 신부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거듭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만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의 찬송과 교회의 설교, 교회 분위기조차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세상 풍조는 사탄의 풍조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엔 천국밖에 없었겠죠. 지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지옥이 아닙니다. 인간을 짓기 전에 사탄의 타락이 있었고, 하나님은 자기를 반역하던 교만한 영, 루시퍼, 이 사탄을 가두려고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사람들을 벌하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교만한 사탄, 루시퍼, 그들을 가두려고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갈 곳은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지옥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따르면서, 세상 풍조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볼때 그들은 모두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불순종의 자녀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불순종의 자녀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진노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자녀입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회개하지 않고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예화는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이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아도 그 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왜안 갑니까? 집을 샀다는 거죠. 소를 샀다는 거죠. 시집을 가고 장가가는 일로 그 잔치에 못 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일생에 축복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이 주님보다 높아졌다면 그것은 재앙과 저주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공과 행복이 예수님보다 높아진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녀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은사로만 경험한 거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면서 자기 안에 주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재물에 더 의지하고 재물에 더 신경을 쓰면서 말입니다. 뉴스를 보면 비트코인, 주식,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다. 아니, 많이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누가 몇백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관심이나 가질까요? 주식 그런 거 안 봅니다. 왜 그런 걸 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으면서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한 소식, 뉴스 그런 것들은 죄다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누가 주인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없어지면 세상의 염려로 말씀이 막혀버리죠. 재물이 넘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재물이 없어지면 낙심하고 염려가 충만해져서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죠. 못 견딥니다. 설교 도중에 안 나가면 다행이죠. 재물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신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이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 거짓 복음이 100년 전부터 온 세상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 전에는 예수의 피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흰 눈처럼 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요. 먹보다도 더 금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찬송 가사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으면 기뻐 뛰어나갈까요? 혹시 이 찬송가가 남의 일같이 느껴지십니까? 속량, 이 죄사함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산 다음에 씻음을 받는 겁니다. 이 순서가 디도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 중생이라는 단어가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뜻이죠. 다시 태어나야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거듭남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로는 맞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죠. 다윗 왕이 살인죄와 간음죄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죽어야 할 사람은 다윗 당신이다 라고 나단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다윗은 즉각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사함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다윗이 저지른 이 죄의 대가는 처참합니다. 자식들은 서로 죽이고 그 중에 큰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간을 두지 않고 즉시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주님이 사울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죽여라. 짐승도 다 죽여라. 짐승 데리고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짐승이 아까웠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사용하려고 짐승을 가지고 갑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듣는 것보다 순종보다 제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왕위를 뺏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울 왕도 다윗처럼 똑같이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살인과 간음죄를 저질렀어도 즉시 용서를 했지만 사울 왕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켜달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51편 7절 말씀에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신을 문둥병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우설초라는 것은 문둥병자를 씻을 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지금 살인죄와 간음죄 그것만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죄만을 깨닫는 특정한 죄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문둥병자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치명적인 죄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자기의 모든 날들이 다 먹빛보다 더 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내가 사랑하는 죄에 대하여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나머지 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들이 선합니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가 있습니다. 이 전적인 타락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용서함을 얻는 전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나와 관계된 사람들, 가족이나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자기를 믿겠지. 다윗은 자기는 문둥병자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로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먹은 자식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를 말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세리와 죄인이 찾아오죠. 이 사람들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고 착실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있기를 거부합니다. 못 견디기 싫어합니다. 자기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두 부류를 차별하니까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 다 날려먹은 죄보다 더 큰 죄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식이 돌아왔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다윗 앞에서 나단이 했던 말,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단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말해주는 긴 옷을 입힙니다. 또 신발을 바꿔줍니다. 바로 즉시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는 주홍 같을지라도 바꿔주신 겁니다. 허랑방탕한 아들이 왔는데 큰아들이 농사를 짓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정죄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나는 잔치 한번 안 해주더니 탕자가 돌아왔다고 잔치를 하네? 성경을 보면 대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뭡니까?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자기의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된 시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때죠. 저녁에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군지 찾아보라고 합니다. 신하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엘리압의 딸 바세바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다윗의 이 죄가 나오고 사무엘하 23장이 끝날 때 다윗의 용사들 30명 중에 한 명이 나오는데 34절에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나옵니다. 바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이고 엘리암의 딸입니다. 우리아 장군은 그 손녀 사위입니다. 바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 왜 반역을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의 범죄로 그 아들 압살롬은 왕위를 빼앗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아히도벨은 다릅니다. 아히도벨은 왕위를 찬탈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아히도벨의 손녀딸이 바세바거든요.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우리아는 손녀사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왕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다윗왕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 못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히도벨이 이해가 됩니다. 자기 딸의 자기 손녀딸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그 남편인 우리아 장군, 충신인 우리아 장군을 죽였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이 이해가 됩니다. 정말 사위를 죽이고 손녀딸을 빼앗았으니 아히도벨이 이해가 안 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용서하고 잔치를 했다고요? 큰아들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아히도벨이 받지 못하는 것처럼 못 받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객을 보내서 다윗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왕은 이때도 이렇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머리에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맨발로 울면서 주님 앞에 나가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한 그대로 아히도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빼앗아도 다윗은 그저 회개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는 정말 깨닫기가 힘듭니다. 큰아들처럼요, 탕자가 돌아와서야 이 큰아들의 섬김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받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합니다. 자기의로는 큰아들은 탕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처럼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해가 되죠. 크리스찬 문학 도서 중에 벌레 이야기란 중편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미량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죠. 영화 감독이 그러나 내용을 이상하게 바꿔버렸습니다. 한 아이가 유괴를 당하죠. 그리고 애를 죽입니다. 그 엄마가 그리고 괴로워하는데 어쨌든 영화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이 유괴범이 감옥에 갔는데 아이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감옥에 가서 그 범인을 이제 용서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아이 엄마가 무너집니다. 살해당한 우리 아이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고, 그 아이를 살해한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참 평안을 얻었다고? 아이 엄마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당신을 먼저 용서하다니. 이것이 바로 아히도벨의 분노입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고 하는 정죄도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 아들에 대한 정죄이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의 전적인 타락,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나이다. 이 전적인 타락을 깨닫지 못하면 자식에게, 가족에게 열심히 할수록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율법과 정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큰아들처럼요. 주님은 오히려 허물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게 하시죠. 욥기서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정죄합니다. 아히도벨의 이야기, 탕자의 착실한 큰아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욥의 친구들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적인 타락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이 용서해야 될 사람을 가족들도 용서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정죄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에서 벗어나 내가 먼저 용서하고 용서함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흰 눈처럼 휘어지는 역사,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용서할 때 용서받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서를 해야 할 사람입니까? 오늘 이 설교에서 이 많은 질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참 평안으로 아히도벨의 분노와 큰아들의 정죄가 사라지기를 기원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의 주인은 지금까지 나였습니다. 주님은 없고 내 인생의 머리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셔서 흰 눈보다 더 희게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